오늘의 요리, 새송이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먼저 새송이 버섯은 반 갈라 큼직하게 썬 뒤 편 썰고,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해주세요. 오징어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.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고, 마늘은 편 썬 뒤 생강은 다져주세요. 끓는 물에 새송이버섯, 팽이버섯을 넣어 데쳐줍니다.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오징어를 넣어 데쳐주세요. 팬에 고추기름,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대파, 마늘, 생강을 넣어 볶아줍니다. 여기에 맛술, 새송이버섯, 팽이버섯을 넣어 볶다가 물, 굴소스, 소금, 흰 후춧가루, 치킨 스톡을 넣어 끓여주세요. 데친 오징어를 넣고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춘 뒤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. 이렇게 전분물을 나눠 넣어줘야 덩어리지지 않고 농도가 깔끔하게 생겨요. 마지막으로 그릇에 밥을 담은 뒤 버섯 소스를 얹으면 새송이 덮밥이 완성됩니다.